기사들의 패기를 보는 시간. 제5기 매주운배 오픈 신인왕전입니다. 16강전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민준 선수와 최영찬 선수의 대구. 아, 이곳을 붙인 건가요? 네, 이곳을 붙인 수의 의미는요.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렇게 보통은 받는 것을 흙도 제일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두면 이제 2단저 치는 걸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두면 흙이 안 되죠. 보통은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까지는 흙이 아주 만족스럽고 백이 별거 없는데, 여기가 두터워지면 여기가 선수, 이제 여기 두면 흙이 이제 움직이는 수단이 거의 안 되고요. 이 돌이 살아가면 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약점 때문에, 준동하는 맛 때문에 백이 이제 지금 이곳을 손을 댄 거예요. 흙이 젖히기가 어렵나요? 이곳이요? 네. 아니요, 젖힐 수는 있는데요. 젖힌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둔다든지 하면 이제 백도 이제 살기가 좀 수월해지겠죠. 아. 하변에서 사는 수와 이 두 점을 이어가는 수를 맛보기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예, 이곳 맛을 지금 계속 노리고 있어요. 신민준 선수 젖혔다는 것은 여기서 이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있는 수 말고는 다르게 둬서 여기 젖힘을 당하게 되면 여기가 준동하는 맛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쉽게 살려줘야 되나요? 근데 여기를 이어놓고요. 백이 이런 것을 밀어가면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도 있어요. 예.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씌워가게 되면, 예, 살기가 만만치가 않죠. 뭐, 여기 약점 때문에 살 수는 있는데, 약간 좀 안에서 간신히 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과연 흙이 이어서 둘지, 또 이제 여기 준동하는 맛, 이거 있는 수단 때문에 좀 약간 고민이 되죠. 그래도 이런 진행이라면은 백의 중앙 두터움이 좀 수그러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백의 이제 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돌을 지금 여기다 뭔가 집을 짓기에는 벌써 이제 늦은 장면이고요. 이 돌을 활용하는 수법은 자기는 실리,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흙에게 두터움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흙에 두터움을 주더라도 기존의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좀 완화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리를 차지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흙의 세력이 별게 없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바둑을 두면 이제 중요한 장면이 몇 번 나오죠. 초반에 포석에서의 갈림길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또 갈림길이 있고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중반을 넘어가는 곳에서의 갈림길이 한번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바둑을 풀어갈지. 제가 느끼기에는 신민준 선수는 바둑이 약간이라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의 영향을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바둑은 이제 좀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들에 따라서 좀 선택하는 수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최영찬 2단에 지금 하변 붙여가는 수의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더 이상 흑이 우하기 쪽 이 굳힌 수에서 양쪽으로 전개되어 있는 이 모양을 더 키우기 전에 나중에 돌이 너무 많이 놓여지면 삭감하는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여기에 맛을 노리면서 뭔가 연계된 뭔가 수법 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하변에서의 노림이 있었습니다. 최영찬 선수도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예전보다는 뭔가 승부 감각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최영찬 2단이 올해 17승 13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이제 좀 분발해야 되죠. 50%는 넘지만 이 정도 성적으로는 뭐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죠. 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예. 무엇보다 판수를 늘려야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판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바둑리그에 이제 진입하던가 그런 식으로 좀 큰 무대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좀 뭔가 바둑 팬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최영찬이라는 이름 석자를 각인시킬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또 무대에서 좀 소위 요즘 가장 이제 성적이 좋은 이런 기사들을 한 번씩 잡아줘야지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 있죠. 지금이 딱 그 기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영찬 선수가 이제 예전보다 이제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이민배 이번에 열린 이민배에서도 또 본선에 진출했고요. 네. 이제 한국 기사 중에 이민배 본선을 진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시스템을 보면은 그 만만치가 않습니다. 확실히 쉽지 않은 자리인가요? 신민준 6단이 지금 턱까지 괴고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꽉 이어뒀습니다. 그렇다면 예, 여기를 젖힐 때 네. 어떻게 두려고 하나요?
늘면은 늘면은 어떨까요? 또 밀거든요. 여기를 또 늘면 좋긴 좋은데, 여기 수도 이제 없어지면서 이곳을 또 날짜 달리게 되면 집이 좀 깨지긴 하는데요. 이곳도 또 두텁게 두겠다는 뜻인가요? 지금은 좀 궁금합니다. 신민준 선수가 무슨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2연 이상 100은 젖히겠죠? 예, 젖히는 수는 뭐, 단한 수라고 봐야 됩니다. 단한 수라고 설명드렸는데 좀 생각을 하네요. 그 이후의 수순을 또 생각 중인가요? 예,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쫓아가고요. 살려주되 두텁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설마 여기를 둘때 이제 여기를 두지 않고 이곳을 이렇게 뛸 생각을 하진 않겠죠. 일단 돌이 하나 늘어져 있기 때문에 단수를 맞게 되면 바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돌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둘때 그때 여기를 지킨다? 아, 좀 너무 고난이도의 수법이라. 예, 좀잘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이러고, 이런 곳을 먼저 압박하는. 아, 좀 어렵습니다. 이제 있게 되면 두 점이 또 약간 이제 크기가 작아지는 또 의미도 좀 있기 때문에요. 네. 아, 여기를 그럼 이렇게 막고, 여기를 두고.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서로 수순이 어렵거든요. 이제 최영찬 선수도 최영찬 선수가 지금 이곳을 뒀다는 것은 여기를 이제 진짜 밀면 만약에 밀때 늘어주면은 안 생각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냥 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밀때 혹시 귀를 받을까 봐 이제 여기를 진짜 먼저 둔 건가요? 그냥 받아두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두고 밀고 또 늘어가겠죠? 늘고. 신민준 선수는 이렇게 살려줘도 전체적인 형세가 흙이 두텁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선수는 누가 뽑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이것을 밀고요. 이제 늘고 백이 선수를 뽑게 되겠죠. 근데 흙도 두터워지고 귀는 그래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런 막는 수가 선수면서 백이 간신히 이런 데 밀고 뭔가 이런 식으로 거의 두 집, 몇집안 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이런 곳을 씌워간다든지 공격을 하겠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모양이 흙이 판단하기에 제일 간단한 수인데 막상 프로들은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기가 더 힘들어요.
실리를 뺏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압박하는 수단만을 생각하는데요. 예, 만약에 이렇게 둬서 우세하다면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좀 무난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안전하고요. 예. 예, 여기서 다음에 여기 이 선의 미는 수는 예, 정말 생각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 자리도 거의 절대의 자리인데 네. 어차피 밀면 흙이 늘 것이고 그 다음 수를 생각하나요? 마음 같아서는 얼른 밀어버리고 싶은데요. 예. 아, 이곳 교환까지 해두려나 봅니다. 이런 곳에서 백이 또 옳다구나 이곳을 뛰어들어가는 거는 이곳 찔러놓고 여기를 막히게 되면 다음에 나와서 끊어버리면은 나와서 이쪽을 끊어버리면 두 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뛰는 수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 수는 있습니다만 백이 후수로 두고 이곳까지 선수를 막히게 되면 뛴 의미가 별로 없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한 번 더 미는 자리도 이제 언뜻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의외로 큰 자리이긴 한데요. 두터우면서. 왜냐면 이곳을 막히게 되면 정말 간신히 두 집 내고 살아야 되고 흙이 폐감도 많이 나고요. 이 돌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백의 세력도 그렇게 강한 돌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를 이제 밀게 되면 흙도 이제 더 이상 늘지는 않죠. 왜냐하면 백이 이곳을 준동을 하더라도 끼워 이어서 보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먹여치는 수단 때문에 뒤가 떨어져서 받아야 될 때 살면 연결은 했습니다만 백이 집으로 득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곳을 두면 이제 흙도 더 이상은 받지를 않고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겠죠. 예, 전체적인 그림은 확실히 좀 흙이 좀 좋아 보이네요. 예, 최영찬 선수는 이제 4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좀 더 빠르게 결정을 지어가야 하는데요. 올해 매존배 본선 시드가 다섯 장이 있었는데요. 이 신민준 6단과 박하민 3단은 각각 지난해 우승과 준우승으로 본선 시드를 받았고요. 한국의 와일드카드로는 송지훈 3단이 카드를 받았어요. 예, 송지훈 선수도 예, 바둑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요. 이제 어린 기사 중에서 예, 뽑힐만 했고요. 중국 한 명의 선수로는 샴페이란 3단, 일본에서는 시바노 토리마루 선수가 뽑혔습니다. 예, 일본 선수는 그래도 이름을 좀 들어봤는데 저도 중국의 샴페이란 선수는 예,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록 자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시바노 토라마루 일본 선수는 또 얼마 전에 이 공식 기전에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일본에서. 아, 그래서 이제 일본 기사 중에서 이제 초청을 받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신예 기전인데 이 선수가 7단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단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아, 일본도 이제 좀 성적을 많이 내면 좀 월단이라 그러죠. 이제 좀 그 승단을 시켜주나 봅니다. 아, 네. 예, 우상기를 이제 차지했고요. 뭐 응수도 안 하고 일단 귀를 막아 여기 2선을 막았죠. 뭐 절대 선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백도 이제 사는 수단이요. 이곳을 꼬부리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치중 가면 일로 받아야 되고요. 요것도 집이 줄어들면 네 집 나거든요. 이렇게 두고 아, 이거는 못 사네요. 예, 이거 젖히게 되면 예, 못 살죠. 예. 예, 간단하게 죽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정수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사는 수단도 있는데요. 이거는 또 흑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고 여기를 젖히면 백이 이쪽으로 두면 세 집 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젖혀도 어차피 네 집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흑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게 정수겠습니다. 아, 네. 예, 이제 제한 시간이 거의 다 소비가 됐고요. 아, 뛰었어요. 아, 최영찬 선수 착각했죠. 아, 이게 뭡니까? 이거 먹여치고요. 이거 끊고 늘면은 아, 지금 최영찬 선수 착각했어요. 지금 제 시청자 여러분도 눈빛을 최영찬 선수 눈빛을 보십시오. 약 지금 약간 고개를 한번 딴 곳을 쳐다봤는데 지금도 쳐다보죠. 네. 착각했어요. 그냥 뭐 패도 안 납니다. 찌르고 끊었을 때요. 예, 지금 이곳을 먼저 근데 먹여쳐야 돼요. 먹여치고 이곳을 끊고 늘면 여기 있는 게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두 집이 안 나요. 그냥 죽었어요. 아, 이렇게 되면 바둑이 예, 너무 쉽게 끝날 수가 있죠.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최영찬 선수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찌르면 이렇게 둬서 이거는 그래도 여기 패맛이 있거든요. 치중 가면 그냥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근데 흙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둬야 돼요. 지금 그냥 늘면 안 되죠. 그럼 두 점이 때려 먹히면 요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네.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수가 최선인데요. 아, 이거는 언뜻 보면 뭐 패만 없으면 뭐 백집이 더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열죠. 예, 이런 거 다 선수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나중에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입니다. 아, 이건 패가 나도 예, 지면은 완전히 다 때려 먹히는 형태죠. 아, 최영찬 선수는 지금 패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교환해 놓고 이제 이렇게 두겠다는 뜻인데요. 물론 집으로는 정말 아주 미세하게 득일 수도 있는데 열버서 최영찬 선수 착각한 겁니다. 이거는 예, 이 수를 이렇게 둘 생각으로 이렇게 둔 건 아니에요. 그간 흔들림이 없었던 최영찬 선수의 표정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예. 확실히 이수는 실수로 보이네요. 예, 흙은 여기서 일로 막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면 때리는 것도 선수성이기 때문에요. 흙집이 이곳에 19집이 불어났고 백은 다르게 산 것보다 한 3집 정도가 늘어났죠.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두는 수단을 뒤늦게나마 찾아내서 만약에 여기 찔렀을 때 무의식 중에 막았으면 큰일 났죠. 예, 이제
강을 건넜다 그러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데. 네. 그래도 이런 진행이 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 불행 중 다행이라 그러는데요. 네. 아, 그래도 좀 약간 좀 손해가 큽니다. 예, 흙은 지금 신민준 선수도 이쪽으로 이제 손이 향했는데 이쪽으로 두는 것보다 약간 더 잡는 게 그래도 낫겠네요. 잡게 되면 여기 한 집에 둘, 셋, 넷, 다섯, 한 열 집, 백이 는 것보다 열 한 두세 집인데 여기 맞게 되면 그래도 여기가 한 열아홉 집이니까 여섯 집 정도 타이 나고요. 백 집은 일로 막으면 다섯 집이 나고 실전 만약에 이쪽으로 다운쳐서 늘게 되면 일곱 집 정도 나니까 집 차이가 좀 나네요. 뭐 두터움 차이가 있어서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집으로는 확실히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이 좀 득인 것 같습니다. 두터움이냐 집이냐입니다. 신민준 선수도 지금 이곳을 둘려다가 막상 늘면 그 차이를 집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걸 수익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집 계산을 하고 있죠. 막는 것과 차이점을요. 몇 집 정도 차이 나나. 두터움은 이쪽이 더 두텁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게 되면 절대 팩감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여기 이곳은 당장 뭐 워낙 커서 끊어 잡아야 되지만 저 치는 것도 다 예, 여기 치중가하고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 다섯 패, 여섯 패감이 이제 절대 패감이 나죠. 그리고 여기가 완벽하게 또 막혀 있으면 이런 데 붙여서 백도를 압박하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신민준 선수가 막아서 실리로 갈지 아니면 우변으로 젖혀서 두텀을 갈지 고민이었는데요. 예, 그래도 조금이나마 집으로 더 이득인 곳을 선택했고요. 네. 예, 지금 박하민 한상조 아마 선수의 판도 예, 진행이 좀 아까보다 많이 됐죠. 그전에는 조금이지만 흙이 집으로는 괜찮다라는 평이었는데요. 예, 지금 한번 다시 형세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백집은 아까 30집 정도 이 좌변부터 좌상기까지 이어진 30집 정도 셌는데 네. 한번 지금 세어볼게요. 20, 25, 20, 여기까지 28, 29. 큰 차이가 안 나요, 백집은. 여기가 깨졌는데 요 귀가 집이 약간 도톰해지면서 여기 날일자까지 놓여지면서 집 차이는 크게 안 나고요. 여기 백집은 똑같은 형태고 여기도 똑같고요. 여기 백이 오히려 약간 두터움이 생기면서 집이 좀 이제 집 모양을 좀 갖추고 있죠. 흙집은 한두 집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요돌을 백돌을 잡아먹으면서 이제 30집 이상 났죠. 30, 한 2 정도 났고요. 그럼 아까의 그 형세 판단과 비교해보면, 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큰 차이는 없는데요. 오히려 백이 좀 잘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뭐 약점이 없고, 백이 여기 두
두터움이 생기고 이 흑돌이 돌 모양이 썩 좋지가 않아요. 백이 좀 나중에 강하게 두면 이런 곳에 압박하게 되면 여기 들여다보는 수단이 성립되거든요. 이 흑돌이 약간 엷은 형태고요. 예, 백이 아까보다는 좀 풀린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제는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제 느낌으로는 백이 오히려 좀 편해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집 차이가 그전과 비슷하다면은 지금은 이 중앙 백돌들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좌변을 깨면서 중앙으로 진출한 이 돌이 형태가 그렇게 좀 두터운 형태가 아니라서요. 예, 약간 얇습니다. 여전히 중앙 쪽이 미지수인 대국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다시 이제 신민준, 최영찬 선수의 판으로 넘어왔는데요. 이곳을 늘자. 흑이 이제 이렇게 이 선에 압박을 했어요. 이제 많이 두는 수법이죠. 네. 그러니까 흑 백도 귀의 집을 염두해서 그거 두고 여기를 뒀는데 예, 흑도 지금 집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두텁게 두죠. 예, 이렇게 되면 백도 젖히고 여기서 이제 백이 고민이에요. 이렇게 두면 사는데 그럼 이제 상변을 뺏기죠. 상변을 뺏기게 되면 상변 뺏기게 되면 집으로 백이 집으로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돌이 또 놓여지게 되면요. 변 쪽에 돌이 많이 놓여지게 되면 바둑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져요. 예, 여기에 돌이 놓이면 이 돌도 아주 멀리서 압박을 하고 있는 형태죠. 이 돌이 압박당하면요. 이쪽에 흑이 세력이 생기면서 이 돌도 나중에 세력인지가 의문이 될 정도로 예, 바둑이 얇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백도 이곳을 젖혀놓고 여기는 패로 버티고 여기 상변을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상변 차지해야 됩니다. 상변 뺏기게 되면 집으로도 그렇고 두텀도 그렇고 앞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귀는 패로 버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흑도 패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질 때 손해이기 때문에요. 그냥 살아두나요? 네. 그럼 이제 상변을 흑이 기분 좋게 차지하겠죠. 아니면 이곳을 한번 결행할 수도 있어요. 과연 신민준 선수가 공격을 택할지 아니면 바둑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상변을 차지하고 나서 좀 그 나중에 공격을 엿볼지 이런 곳에서도 사실 바둑의 그 취향이나 성격이 좀 드러나죠. 아직 신민준 선수는 생각 시간이 1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네요. 네, 집으로. 그것도 낮게. 네. 신민준 선수 항상 낮은 곳을 선택하네요. 낮게. 하변에서도 낮게 예, 벌렸었죠. 그렇습니다. 낮게 벌렸죠. 예, 백도 이제는요. 이제 형세 판단을 해볼게요. 여기가 열한 대여섯 집, 여기가 여섯 집 정도, 스물두 집. 27, 34집. 중앙은 뭐 집으로 볼 수는 없고요. 34집 정도고요. 흑은 이거 이렇게 된다고 보면 5, 10, 20, 23, 24, 34집. 이 집으로 100집을 다 당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있고 100돌 차례긴 한데요. 100이 이 돌들이 뭐 집으로서의 값어치가 없어서 확실히 바둑은 이제 흑이 좋아 보입니다. 네. 중앙 돌들 활용을 좀 잘해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영찬 선수도 만약에 바둑이 집으로도 불리하지 않고 할 만하면 그냥 이런 데 뛰어둘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상변을 압박을 하는데요. 예, 여기서
신민준 선수가 고분고분 받아줄지 아니면 반발을 할지요. 예, 일단 고분고분 받아주지는 않죠. 약간 비틀었습니다. 늘면 그때 맞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흙도 붙인 상태에서 호구를 흙이 둔 모양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백이 여기 느는 것은 두 점 머리를 맞게 되면 예, 이 형태는 좀 백이 약간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럼 백도 뭔가 강하게 두면 이런 젖히는 수단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끊으면 일단 이 돌을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늘면 여기를 밀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를 일단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밀고 여기도 이제 흙도 단수는 아프니까 늘면 그때 는다든지 차라리 이런 그림이 이 돌을 늘어서 살리는 것보단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볍게 둔다면 이렇게 한 칸 뛸 수도 있어요. 아, 예,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예, 돌을 버리면서 이제 활용하는 수단을 선택한 거고요. 이제는 흙도 이렇게 호구로 받게 되면 백이 이제 강력하게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둬서 끊으면 단수치고 호구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점은 잡았지만 이 백, 흑돌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흑도 일단은 끊었고요. 예, 백도 뭐 별 수단이 없어요. 단수치고 이곳을 둘 때 여기는 밀어야 돼요. 이런 데 늘어서 이곳 밀림당하면 예, 집으로 안 돼요. 집으로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곳은 밀어야 되고요. 이때 단수로 먼저 쳐볼 수는 없나요? 이곳이요? 네. 단수치고 느는 게 언뜻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어차피 이곳을 밀리게 되면요. 그렇다고 이곳을 계속 느는 거는 뭐 집이 안 되는 자리를 또 느는 거고 맞으면 오히려 더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차라리 이곳을 그냥 이렇게 두고 흙이 그냥 이런 데 한번 전개를 한다든지 마지막 아니면 이때 중앙을 뭔가 3, 손을 댈 수도 있고요. 5, 6, 7, 8 아, 늘었어요. 그 수는 제가 생각을 전혀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했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이 수 생각을 못한 듯해 보이는데요. 예, 약간 뭔가 의외라는 듯한 모션을 취했죠. 어떤 의미죠? 그 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 돌이 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예, 흙도 아주 쉽게 백 두 점을 제압하는 수단은 안 보입니다. 강수입니다. 일단은 강수예요. 근데 또 부분적인 접전이 일어나면 네. 좀 제한 시간 남아있는 사람이 좀 유리한 또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1분 안에 무조건 어떤 곳에 착점을 선택해야 되는 것과 그래도 지금 7분 정도 남아있는 사람과 좀 다르죠. 네. 결국은 중요한 장면이 한 번은 나오거든요. 그때 다만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죠. 예, 흙도 뭐 당장 이렇게 막아가는 거는요. 예, 잘 안 되죠. 여기 두면 이렇게 끼워서 이거는 오히려 흙이 큰일 납니다. 끼우는 수가 있네요. 예. 입구자는 어떨까요? 이쪽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백이 여길 밀고요. 여기를 치받으면 여기를 붙일 때 단수를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단수를 쳐주게 되면 이런 데 뛸 때 이 단수 친 수가 상당히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신민준 선수도 뭐 수익기로 보면 신진서 선수 못지않게 수익기가 예, 정확한 기사이기 때문에요. 먼저 단수가 들어가네요. 예, 단수를 쳤다는 것은 이곳을 둘 때 호구칠라 그러나요? 밀라 그러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수단을 생각하는지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그럼 이제 백도 이렇게 붙이겠네요. 아, 그럼 이건 아닌가요? 여기서 일단 호구 치려고 그러나요? 호구 치고 밀면 그냥 이렇게 둬서 이거는 이쪽으로 맞고 여기는 흙이 여기가 약간 선수성이에요. 왜냐면 축으로 잡히는 형태거든요. 예, 이 돌 형태가 하나,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 싸움이 충분히 둘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자, 호구를 칠지 아니면 그냥 밀어갈지 보겠습니다. 네. 아니면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두는 수단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는 수단. 아, 이것도 있겠네요.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아, 신민준 선수 이거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둘 때 백이 그렇게 예, 잘 되는 수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수익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흙도 이런 곳에서 삐끗하면은 그간 유리한 형세가 다 사라지죠. 예,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 아니면 이때 상변을 넘어가는 건 지금요? 너무 물러서는 걸까요? 아, 지금 상변 넘어갈 생각으로 이곳을 단수 치지는 않았고요. 지금 신민준 선수는 물론 이을 수도 있지만 있는 것보다는 호구 칠지 밀지를 가지고 이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생각하고 호구였습니다. 예, 호구 선택했고요. 호구 친 수의 이 좋은 점은 이제 여기를 밀 때 이렇게 치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어져 있으면 한 칸 뛰어나올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어찌됐건 막히기 때문에 백이 이제 여기를 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 어떻게 되나요? 예, 어찌됐건 백이 이 두 점을 잡더라도 이 두 점이 죽고 여기가 잘 막히게 되면 별로 이득을 본 건 없어요. 마지막. 또 뭐 날짜를 간다던가 좀 비틀어보는 수단은 없을까요? 넷, 이런 식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먼저 뛰어가네요. 아, 여기를 결정 짓기 전에 먼저 이제 물어봤고요. 끼웠어요. 서로 결정 짓기가 어려운 구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신민준 6단과 최영찬 2단의 16강전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제5기 매좋은배 오픈 신인왕전 16강전입니다. 최영찬 2단과 신민준 6단의 대구. 자, 이 상변에서의 변화가 아주 무섭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수활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 상변을 102선에 한 칸 뛰니까 흙이 끼워 이어버렸어요. 이제 여기를 두면 맞겠다는 거예요. 치면 두고 나가면 맞고 이렇게 두면 이거 뒤가 없는 진행 같은데요. 이렇게 둬도 결국은 백이 끊을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수상전이. 백이요? 네. 그래서 지금 최영찬 선수가 이곳을 뒀는데요. 이 수는 어떨까요? 글쎄요. 너무 뒤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요. 이곳을 그냥 끊어 놓더라도 여기를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 돌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두면 그때 뛰어나오고 뭔가 바둑이 최영찬 선수가 이제 아까 이곳 하변에서도 그렇고요. 최악은 자꾸 피해가는 느낌이긴 한데 뭔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은 좋게 풀리고 있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최영찬 선수 여기 2선에 한 칸 뛴 수로 먼저 어딘가를 결행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은 이 한 점이 흙이 넘어가니까 백이 찌르고 이거 끊는 것까지 대학수 교환을 한 꼴이거든요. 중앙 두텀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만약에 백이 이런데 차단하면은요, 흙이 그냥 이것을 석점 잡아버리고 이 돌 넉점만 따로 타게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석점은 살려가겠는데요. 예, 이제 이곳을 이렇게 둬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흙이 이곳을 두면 이제 끊지는 못하죠. 끊으면 여기를 붙이면 거의 바둑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곳을 단수 쳐서 넉점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이어서 다음에 넉점 잡는 것을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요. 백이 좀 뭔가 다 끌고는 나왔는데 중요한 돌이 잡아먹히고 뭔가 좀 돌이 힘이 없어요. 네. 돌들이 두터워야 이 다른 곳에서도 힘을 좀 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렇게 둔 수는 만약에 흙이 이제 이곳을 이으면 어차피 한 칸 뛰어나가도 한 수 더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는 게 훨씬 더 이제 능률적이라는 거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흙이요? 네. 예, 흙도 뭐 나와 끊는 수가 성립 안 되면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나와 끊는 수단은 예, 백이 그래도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흙의 약점만 노출되는 의미가 있어요. 네. 있고 백이 둬도 약간 백이 또 자충 형태가 돼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 돌이 오면은요, 여기 이제 일선에 막는 것이 이제 선수가 되죠. 귀에까지 영향이 가나요? 신민준 선수도 이제 곧 초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기를 찔렀다는 것은 결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끊겠다는 거죠. 여기서 글쎄요, 끊는 것이 이렇게 끊고 그냥 쭉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여기 끊겨서 잡히기는 하는데 글쎄요, 뭐 끊어가네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맥점을 구사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근데 뭐 흙 모양도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일단 여기 돌림이 상당히 아프거든요. 흙도 잘못한다면은 피해를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있는 곳까지는 예상이 되는 수였어요. 그래놓고 그냥 귀를 그것을 살리는, 그래도 끊어놓는 게 좀 득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네, 이제 백이 만약에 이도 를 살려서 이 두 점을 잡으면 또 아무 이득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늘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여기를 둘 때 이렇게만 돼도 이제 살아가게 되고요. 이 돌이 살아가면 이 백돌이 이제 위험해지죠. 이 흑돌은 잡을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끊음만 놓고 있겠다는 뜻이었군요.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이 여섯, 막으면 두 점은 여섯, 잡을 수 있는 여덟. 건가요? 이곳이요? 네. 아까 늘고 붙여서 아. 이제 잘 못 잡는다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뒀는데요. 여기 이제 일선에 막는 게 또 선수라 흙도 이제 수수는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곳을 두면 이 절대 선수는 아니에요. 패뿐이 안 나기 때문에 어 아닌가요? 아 귀곡사로 그냥 죽나요? 이곳 두고 그냥 치중을 가서 네, 이렇게 넘고 그냥 뒤에서 조이게 되면 이제 귀곡사로 잡히긴 하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백이 이곳 흙이 막게 되면 받지는 않나요? 예, 안 받을 것 같아요. 여기 두면 일단 두 점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섯 점을 공격을 노리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요. 흙도 여기 막는 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차단이 되는 건가요? 백이 이곳을 받으면요? 네. 이곳이요? 아니면 반대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쪽이요? 아니, 여기요? 백이 반대로... 아, 백이 이곳이요? 백이 이곳은... 예, 이곳에 받는 수단도... 예, 성립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잡으면 결국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예, 흙이 차단을 했고 백은 이제는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호구 쳐서 둬야 됩니다. 때리면 집은 이득이지만 다음 후속 수단이었고요. 여기 호구 치게 되면 넘어가 있고 또 준동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호구 칠 때 흙은 어디를 둘까요? 여기는 이제 당장 급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어디 두는 것도 상당히 지부룩커요. 뭔가 어딘가를 두고 받을 때 이런 곳을 하나 두는 자리. 아, 그냥 때렸습니까? 네. 글쎄요. 예, 이제는 흙도 여기가 집으로도 크고 이 미생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한 칸을 띄워놓는 자리도 좋은 자리죠. 예. 최영찬 선수 그래도 상변에서 좀 뭔가 변화를 잘 구한 것 같은데요. 상변 진행은 그래도 백이 잘 풀린 건가요? 예, 뭔가 좀 저는 확실한 판단은 안 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흙이 별로 한 게 없어요. 아, 거기까지요. 아, 거기는 이제 선수기 때문에 예, 이제 안 두면 잡으러 간다는 거죠. 뭐 어떻게 잡으러 가도 이제 못 살아 있습니다. 젖혀서 잡으러 가도 그래 되고 그냥 뭐 붙이고 늘어도 잡을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백이 나오는 것은 예,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슬금슬금 뛰어도 선수거든요. 예, 백이 이렇게 살면 일단은 이득이라는 거죠. 예. 네, 교환 자체가요. 예, 이래놓고 그냥 여기 한 점을 잡으려고 그러나요? 두텁게. 이 돌이 뭐 위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만 잡아놓으면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3, 4, 5, 6, 7, 8, 9, 10,
예, 여기서 있는 거는 득이 없어 보이는데 있는 것은 예, 뭐 이런 때도 사실상 선수예요. 뭐 요 한 점 확실히 잡아 놓으면서 지켜도 이게 뭐 곰마가 있으면 여기 뭐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결국 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백도 있는 교환을 하는 건 악수 같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도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강수네요. 정말 신민준 선수 지금 거기 두는 건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찌됐건 초읽기 몰린 상황에서 네. 상대가 예상치 못하게 두면 좀 당황할 텐데요. 하지만 빨리 둡니다. 그러네요. 예, 뭐 끼워 있는 것은 무조건 절대의 자리라고 본 거죠. 백한테 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끼워 있게 되면 여기 놓여져 있는 돌이 이제 급소 형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끼워 이은 거죠. 끼워 있는 진행까지는 보여지는데요. 이 귀를 이렇게 놓고서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예, 그러니까 뭔가 최영찬 선수가 이 바둑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장기전의 양상을 띌 만한 그런 수들을 찾아서 둘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뭔가 계속해서 그냥 이대로 그냥 무너질 순 없으니까 뭔가 변화를 자꾸 구하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두게 되면 이곳도 젇혀 있는 자리를 이제 당하기 때문에 모양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넘겨주면 사실 백이 별로 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차단하면 네. 흙이 그냥 이렇게 나와도 되고 예 그냥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전히 이게 이 돌이 살아가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백이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버티고는 있는데 신민준 선수도 뭐 예, 수익기가 정확하고 뭐 형세 판단도 뛰어난 기사이기 때문에 잘 피해가는 좀 느낌이 듭니다. 네, 조금은 흡지했지만 출기 순간에도 빠르게 우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게
볼이 노타임으로 나온다는 것이 지금 네. 형세가 뭐 나쁘지 않고 뭐 크게 문제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둬야 될 곳에 바로바로 두는 거거든요. 이거 수읽기도 어렵지가 않고요. 예. 박한 이삼당과 한상조 연구생 선수의 대결 진행이 좀 됐습니다. 네, 지금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 중앙에 넷, 그런데 넷, 다섯. 예, 이 여섯, 돌은 잡혔고요. 일곱, 흙은 여덟, 이제 상변을 좀 많이 삭감을 했고요. 요 이제 석점을 잡았죠. 요 두 점, 요 한 점. 그리고 백이 지금 마지막 척점이 이제 여기인데요. 이 돌을 잡았는데 마지막. 흙도 이제 이런 데 오게 되면 여기 네. 흙집이 좀 나요. 상당히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형세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흙이 여기 둘 꽤 이제 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둔다는 가정하에 형세 판단을 해볼게요. 네. 예, 대략 뭐 10집 정도. 15, 25, 30, 40, 40, 55, 마지막. 60, 하나, 65 둘, 가까이. 셋, 넷. 65 가까이 나고요. 흙은 17, 20, 24, 34, 44, 50, 13. 흙은 75, 6 정도 나는데요. 이 두 점을 잡았다고 보면요. 두 점을 잡는다면은 흙이 남기는 형세네요. 예, 그렇죠. 아까 제가 백집이 65 정도. 예. 백이 이 두텀을 이용해서 집을 져야 되는데요. 마지막, 이렇게 하나, 두고 둘, 셋, 넷, 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예. 마지막 하나. 이제 뭐 이 바둑도 셋, 네. 예, 어렵긴 한데 여섯, 그래도 약간 여섯, 흙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이렇게 내려선다면은 두 점 잡혔다고 봐야겠죠. 예, 두 점 잡았고요. 지금 여기를 백이 막는 수도. 막는 수도 이제 선수가 안 돼요. 이게 좀 재미난 모양인데요.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냐 하면 여길 젖혀요. 그러면 받아주면요. 네. 다음에 이곳을 백이 나와 끊더라도 입구자를 갑니다. 아, 그러면은 넘어가네요. 백이 수단이 없죠. 그러면 이곳을 젖힐 때요. 백이 여기를 먼저 이렇게 끊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잡아요. 그럼 이곳을 두면 손 빼면 돼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끊어준 거죠. 이거는 집으로 뭐 거의 손해가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예. 이렇게 흙이 먼저 젖혀서 물어봐 놓고 이 바둑을 마무리하면 흙이 좀 남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하민 선수도 뭔가 지금 바둑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어찌됐건 이 돌을 어떻게 차단을 해야지 여기에 좀 그림이 그려지죠, 백도. 아, 이게 막힐까요? 일단 이쪽으로 두는 건 끊어서 예, 차단이 되는데요. 흙이 이제 이쪽으로 둘 때가 문제인데 그때 이곳을 이렇게 끊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약간 근데 여기가 이제 단수 형태라 큰 맛은 없네요. 하나, 예, 백도 이제 여기 셋, 붙인 수는 넷, 예 여섯, 둬야 되는 자리 같아요. 여섯, 이곳을 둬 여길 둬야지만 뭔가 승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데 막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곳 깔끔하게 막힌다면은 중앙 백집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바둑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흙이 좀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중앙 쪽 어느 성에서 백집이 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신민준, 최영찬 선수의 판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지금
이곳을 흙이 나간 장면에서 100이 붙여놓고 호구치고 여기 날짜로 두고요. 흙이 지금 들여다본 장면인데요. 네. 지금 여기를요. 그냥 젖히면 이 돌이 다 죽어요. 예, 이 돌이 잡히는 것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 두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두면 다섯 집이 나고 만약에 이곳을 흙이 한 수 둬서 잡게 되면 27집 정도 나거든요. 여기를 좀 염두해서 그러면은 32집짜리예요. 상당히 크죠. 그럼 지금 두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은 흙도 고민인 것이 백이 이제 두 점을 살아가서 여기도 이제 압박을 갈 수도 있고요. 이 돌이 사활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뭔가 백이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어온 건데요. 흙도 여기서 정확하게 응수를 해야지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쉽게 쉽게 돌려 그러면 안 되고요. 이곳을 아예 나와서 끊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 심민준 선수는 그냥 이곳을 두고 백이 두면 이제 여기를 뭐 이런 정도일까요?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나중에 이 수단이 조금 남아 있어서 예, 이런 정도 둬서 상변을 확실히 살아놓고 여기를 살면 이제 칼을 뽑겠다는 거고요. 뭔가 여기를 백이 지키면 이제 이곳을 뭐 잡는다든지 이제 다음 수단을 엿보겠다는 거죠. 네. 역시 노려볼 곳은 흙에게 많은 바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으로도요. 지금 백이 여기 좀 벌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맞습니다. 집으로도 백이 별로 한 거는 없네요. 예, 여기 네. 지금 흙이 다만 몇 집이 나고 백이 둘 때 또 흙이 지키게 되면 여기도 한 8집 정도 확보가 되고요. 예, 100집이 예, 다시 세보면 여기 16집, 여기 5집, 21집 여기 산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여기를 흙한테 잡히면 집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러면 21, 여기 5집 하면 26, 여기가 11집 그러면 37, 그리고 여기는 흙이 둔다면 집이 난다고 집을 봐줄 수는 없고요. 흙은 아까 여기가 34집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한 7, 8집. 벌써 덤을 제하는 집에 가까워졌어요. 그럼 여기 흙집, 여기 약간의 흙집. 그리고 백이 살았다는 가정하에 흙이 먼저 두면 예, 확실히 흙이 좀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흙이, 백이 이곳을 살 때 흙이 뭐 판단 여하에 따라서 이곳을 나와 끊어서 그냥 여기서 승부를 끝내자고 둘 수도 있는데 이 네. 싸움이 흙이 불리하지가 않아요. 아, 이 수도 강력한가요? 예, 백이 돌이 오고 이런데 다음에 노리기가 쉽지 않아서 먼저 밀어붙였습니다. 예, 그곳은 이제 흙이 받아두겠죠. 받아놓는데 여전히 나와 끊는 수단이 남아있어요. 아, 백은 급한 자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중앙을 받으면 바로 흙은 귀로손이 가는 거죠? 여기 중앙을 뭐 이런 데 지키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키면요? 예, 이렇게 지키면 흙이 이런 데 들여다볼 때 만약에 받으면 뭐 그냥 여기 잡아도 되고요. 이런 데 입구자 붙여서 여기 석점만 잡아도 지금은 뭐 많이 이기는 바둑이 승부가 아니잖아요, 바둑이.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두면 백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백이 여기서 최대한 버텨야 되는데 아 글쎄요. 이 돌도 탄력이 있는 모양이라 마지막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백이 3, 4, 5, 6, 7, 8 예, 어찌됐건 백이 그쪽을 이제 건드려 보는데요. 지금은 뭐 어설프게 백이 버티면 안 돼요. 좀 잘 안 되더라도 승부를 걸어갈 만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어렵게 상대방이 두기 힘들게 빗과 가야겠네요. 예,
흙이 워낙 두터워서, 예. 흔들만한 곳이 그래도 중앙인가요? 근데 여기를 이제 끼우자니, 예, 이 빵 때림을 주면 너무 열버져서, 그리고 끊으면 흙은 따로 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데 느는 것도, 끊는 것도 그냥 늘고 여기까지 두고요. 그냥 이곳을 두면은, 예,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이곳 둬봤자 이렇게 둬서 두 점 잡는 수단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흙은 뭐 집을 좀 손해보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과 나와 끊는 것이 딱 맛보기 형태라 마지막 예, 좀 백이 괴롭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는 끊어갑니다. 배도 끊기는 맛이 있어요. 예, 최영찬 선수 얼굴이 좀 붉어졌죠. 예, 아. 여기서 이제 좀 계속 버텨가긴 했는데 네. 신민준 선수가 좀 응수를 이제 잘 해서 예, 최영찬 선수 바로 거기 끼워 있기 전 장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여기 이제 한 칸을 뛰고 끼워 이어서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빈삼각 두는 수를 이런 진행도 있었네요. 예, 확실히 그 끼워 있는 걸 당해서는 예. 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예. 신민준 선수도 여기서는 뭔가 좀 복귀라고 할지라도 벌써 네. 멈칫하죠. 뭐 딱 되는 그림이 정확히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진행이 있었네요. 이번 대국은 신민준 선수의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기 우승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뭐 내용이 계속 불리했던 적은 없었고요. 확실히 요즘 성적 내는 기사답게 잘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전기 준우승자 박하민 3단과 한상조 아마존세 대국으로 오겠습니다.